I know we lost touch, but I'm still here. We were young, we were kids, it was something rare. I told you everything.그룹 B조 첫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빨간색 프로토스 변현재 선수예요. 위쪽 변현재, 그리고 오른쪽은 황병현 선수입니다. 후퇴전 대결 시작됐습니다. 팩토리 올라가고 있고요. 베럭스풀 계속 들어왔어요. 네, 더블랩까지도 감안한 상태에서 마린 네. 꾸준히 뽑아주고 있는데 저건 최대한 응축해서 예, 앞마당에 넥서스 짓고 그 프로브가 정찰을 나가는 거예요. 야. 와! 이거 이 위치 계산하고 있다가 좀 제대로 잡았어요. 네. 아무래도 저 드라군으로 SCV를 잡는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잡히는 것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네. SCV도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스타포트가 올라갔어요. 상대방의 의도를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이득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네. 게다가 지금 옵저버보다 리버를 빨리 뽑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인에 조금 더 취약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이게 유닛을 제한하고 있어요. 유닛의 부족함은 리버로 채우기 위해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닛이 부족합니다. 자, 태우가 지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어느 쪽? 네, 반반 나누는 것도 예, 고려는 해볼 수 있겠는데 시야에 없어요. 와, 여기 딱 안 보이네요. 와, 위치에서 여기 입구에다가 마인! 입구에다가 마인! 와, 자, 질럿이 죽으면 안 돼요. 질럿이 네. 지뢰의 제발이거든요. 야, 야! 자, 그나마도 데려갔습니다. 예. 자, 지금 여기, 와, 이 위치. 아, 드라군들 지금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터졌어! 야, 이거 황병영 노림수가 예. 제대로 통했습니다. 와, 이거 세 개를 박아버리는데, 와, 벌써 안 죽었어요. 와, 지금 노킬. 네, 준비된 황병영. 이건 그냥 벌초들 한 올인 플레이였단 말이죠. 네, 네. 들어가면서 여기 있는 일곱 가게 싹 다 잡아버린 무시하면서 지금 잡아버리죠. 아, 이거는 감전 된 거예요. 이거는 진짜. 네. 아, 할 거 다 했습니다. 네, 저 위로 지금 추가 병력까지. 네. 압박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고 있어요. 마인 매설 해놓고요. 정면으로도 가잖아요. 자신 있다 네. 지금. 유닛을 최소한으로 뽑고 심시티로 난임을 리버. 막은 다음에 리버로 모든 걸 해결하면서 트리플을 가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유닛이 부족했는데 본진 안쪽에 그대로 들어갔죠. 드랍십 살아있으면 계속 올 수 있다는 거고 멀티가 마비됐습니다. 네. 확장 하나를 지금 거의 박살내다시피 했습니다. 예, 옵저버 나와서 지금 철거 작업 들어가고 있는데 자 리버 하나가 지금 나와있는 상황 리버로 지금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자 다시 견제당하면 안 되죠. 내려놓고. 죽든 말든 들어가는 견제라서 이게 네, 그냥 위로 들어가서 일꾼만 숙가주면 일꾼 숫자 많지 않기 때문에 두기에 세기에 세기 끌어내고 자원채취 못하도록 열심히 뽑아낸다 하더라도 저 오픽에 공업되는 타이밍의 테란 자체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네, 자신에게 사고가 발생했듯이 테란의 어떤 그 병력에도 사고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 전에 드랍십은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게 좋고요. 네, 내렸는데 이제 두기가 들어가서 일꾼 독이 잡았습니다. 포지도 네. 올라가고 있어요. 아, 이건 리버가 활성화. 시간을 꽤 많이 벌어줘야 되겠네요. 예, 탱크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고 공일업까지 완료가 됐어요. 네. 자, 스캔 찍고 언덕 위에 병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신경 써야 될 것은 리버밖에는 없는데 신구세! 아니, 안 쏴요! 좀! 와, 하나? 아, 지금 여기는 들어가서 와 일꾼 좀 숙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정면에 있는 탱크까지 전진 배치. 네. 자 근데 이게 벌처가 견제를 하게 되면 벌처는 좀 줄어드는 것도 스스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런 데서 만들어진 변수도 충분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다시 이제 이 상대 언덕 위쪽으로 올리고 여기서부터 싸움 시작하면은 굉장히 골치 아픈데 빠르게 이제 셔틀로 상대방의 내부를 타격을 하면서 뭐 이런 어떤 그 귀찮은 플레이를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다크로? 예, 스캔이 없기를 바라야죠. 네, 지금 리버가 좀 들어가면서 차오지. 오! 이거는 자, 여기서 데미지. 네, 이거는 데미지예요. 와, 여기서 네. 데미지 다크? 들어갔네, 주력병력이. 다크에게 모든 걸 걸었다고 봐야 네, 됩니다. 다크까지 있는데, 이거 하나야, 하나, 둘. 둘! 스캔 뿌려서 1타 2피 되나요? 네, 터렉까지 이제 지울 생각 해야죠. 아, 둘 다 터졌어요. 네, 본진 일꾼 쓸었고요. 네. 셔틀 아직 리버 살아있습니다. 저 위로 지금 올라가면서 일꾼 쪽으로 지금 피해를 많이 주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트리플 내주고 16킬? 예, 내주더라도 혹은 안마랑을 내주더라도 네, 여기 셔틀? 이게 컴셋을 빠르게 없애고
터렐 없는 틈을 좀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네. 와, 이게 물량 차이가 좀 나고 있어요. 예. 그래도 예, 병력을 어떻게 달아요? 예, 해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프로토스. 예, 물량 차이가 예.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에 모든 걸 걸고 지금 예, 컴셋만 다 제거를 했었거든요. 예, 여기서 컴셋 여기 컴셋도 또 본지 컴셋. 이제 완성됐습니다. 마인 많아요. 레이 생산해 주면서 자 저것만 걷어내면 됩니다. 지금 전진된 위치에 SV가 털에 이어짓기 하면 되거든요. 와, 와 대폭발. 대폭발. 우와 와 와. 예. 자 지금 계속 붙이는 작업 들어가고 있어요. 예. 컴셋. 아! 리버로 네, 죽었고 컴셋. 예. 컴셋 지금 완성되기 전에 지금 들어가 썰고 있는데요. 와, 와 이거 진짜. 예. 여기는 다시 달아요. 예. 예. 일꾼 전쟁에선 이긴 거예요 이거. 네. 일꾼은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 전진된 어때 병력 주변에 터렛 있나요? 네? 자 여기는 아 뒤에 있는 네. 것 같아요. 자 뒤로 빠지면서 지금 네. 다크 와 다크 컴셋 이용한 플레이하고 있어요. 네. 아 다 하나 빼고 다 죽었습니다. 네. 자 여기 하나 아, 오 다크 들어갔어요. 컴셋으로만 야 여기 지금 썰고 있어요. 네. 아예 그냥 스캔 뿌리지 못하도록 자원이 없어요. 테라도 터졌습니다. 네. 테라 자원 다크로? 없습니다. 어 길 막아놓고 어 들어가서 지금 싸워요? 아 좀 넓긴 해요. 넓긴 해요. 예. 우리가 터렛으로 자 여기서 밀고 있는 병력 양도 지금 꽤 되기 때문에 아 저 터렛 하나가 일꾼이 터져도 이게 인구수에 답사 나가잖아요. 그렇죠. 넥서스 다시 지었습니다. 네. 예 자원 모아서 자 이 병력 정리되고 자 올라가는 상황인데 자원주 쪽에 자 커맨드도 이게 타격을 좀 받아서 쳐주기 일보 직전이에요. 아 이게 무슨 난리통입니까 지금. 네. 커맨드 날아가고 네. 예 여기도 지금은 어 커맨드가 없는 노 커맨드인데요. 네. 노넥서스 노코맨드 게임입니다 이거. 오, 이러면 아 프로토스가 저 이 건물을 네. 우리가 못 때리게 만들 수는 있잖아요. 와 네. 여기 들어가면서 일꾼만 속아주게 되면 아예 자원 채취가 안 되죠. 그렇죠. 넥서스를 아 이것도 레이스를 어쩔 수가 없네요. 네, 하나 어쩌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해결사가 해결사 레이스 야 이게 여기는 자원 채취가 멀리서라도 돼요. 네, 네. 멀리서라도 지금은 되는 상황이라서 자 이것도 마인 있어요. 마인. 와 딱 썰어요. 다시 자 태우기 아킬레스 앞마당에 다시 검색 뿌려봐라 예. 나 그럼 바로 지금 태운다. 예. 아 이거 가루 조심해야 돼요. 네? 예측 아케이드 하고 있습니다만 네 42라 네 여기다 다시 짓고 있고 우선은 주변에 컴셋 마인맷을 계속 해놓고 있고요. 예 컴셋 딸 막 자원도 부족해가지고 계속 이제 원거리에서 채취하고 있어요. 네 여기는 지키자야죠. SCV 3기 마인 오오오 같이 터지자. 오 와 오 아케이드 오 마인 드리블! 야 예. 드리블 와! 드리블! 네 이 예. 마인의 세계! 네 와! 아니 이게 병력이 더 많은 속에서도 아 이거 보유하스에 때리죠! 마인! 아, 우와! 마인 드리블! 와, 마인 드리블! 야 마인 드리블! 야 이게 뭔가 아 테란도 지금 돈이 없어서! 예. 네. 어? 테란 태원 테란 돈이 없어요! 예. SCV 하나! 예. 자원 4! 이거 SCV 하나 더 잡히면 SCV 전멸당하면 없어요. 더 이상의 생산 불가능합니다! 네. 컴셋 하나! 저거 하나! 아껴야 돼요! 자, 아이고! 드라군이! 드라군이! 야야야야야 이거 살려야 돼! 아! 이게 아 저거 예. 마지막 한 마리 같은데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예, 이 주변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 잡히면 이게 진정한 111 아닌가요? 원 셔틀, 원 드라군, 원 다크! 지금 순회잡기 네. 네. 와! 아, 드라군! 야, 나갔어요. 야, 이게 야, 이제 돈이 없으면 못 나가요. 들어가나요? 이거 정말 희대의 ASL. 네, 건물 다 깨버리자. 희대의 게임입니다. 저것만 지금 보고 있거든요, FGV. 네, FGV 하나 여기 계속 돌리죠? 네. 자, 여기 있는 병력도 잡아내야 되는데 지금 마인 때문에 이거 뭐 전혀 실수 없이 이게 마인으로 예, 상대방 병력들 다 잡아먹는 아! 마인 끌기 통해서 마인 끌어야 돼요? 예. 와 방탄 다크라스.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이거 손 빠지겠습니다. 예, 이거 진짜 야 몰래 야 체력 2 남았어요. 체력 2 예 12원 와 돈 뭡니까? 20원 아 이거 환경의 서정이 굳히는 그림 그리나요? 예 저 하나로 굳힐 수 있죠. 네, SCV 하나가 저 이 시성을 가진 SCV 네, 네. 하나로 그렇죠 예. 아 이씨 맞나요? 이씨예요 네. 예, 2가예요 2가 상대도 무력하게 만들면서 무승부가 돼서 재경기가 나오면은 결국 따라잡은 쪽이 네, 기분이 더 좋은데 아이 근데 건물이 야 이거 엘리 직전입니다. 엘리 직전 마이브 와 드라군으로 와 이거 마지막 병력일 텐데요. 테라도 거의 테라도 병력이 없어요. 근데 드라군 여기 SCV 예 이 시가 더 늘었어요. 아 병력이 됐습니다. 가족이 대가족이 되고 네. 있습니다. 아 이거는 테란이 저 커맨드 주변에 토렛 하나와 병력 가져다 놓고 아 진짜 뭐 한 5분 걸리더라도 돈 네. 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테란도 병력이 너무 많이 줄어버려서 5시 지금 당장 걸리면 네. 와, 여기 썰리면 테란 안 좋아요. 예, 저희 걸려요. 걸렸어요. 여기 지금 자체 체공이 걸렸어요. 변현재는 이거 무승부각을 보고 있어요. 최고가 최고점이 네. 무승부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와, 여기 한 명 남았죠? 제라툴 하나 남았죠? 네, 오, 여기 지금 좋아요. 탱크 네, 제라툴 터렛 하나와 탱크 둘이 왔어요. 네, 여기 탱크 둘이에요, 탱크 둘. 자, 네. 여기 저런 식으로 자리 잡아놓고 다크가 쌓일 수 없는 네. 환경이면 지제! 아, 네. 지제! 황병영! 와, 시원히 대단한 경기 나왔습니다.